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저희가 대강절 전까지 전 캠퍼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입니다. 이단 특별히 또 다른 복음을 막아내는 바울의 편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대할 때마다 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왜 변화되냐면, 논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모드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 소아시아의 지역들의 어떤 한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회람서신. 지금은 문자 보내면 다 가지만 당시에는 편지 하나를 곱게 써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들을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급하게 썼을까요? 갈라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림 원래 잘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졸려하실까봐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뭐 저 표정을 보면 아주 엄하면서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써갑니다.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자유의 대헌장에 대한 편지를 6장에 걸쳐서 쓰게 된 것이죠. 저기에 쓴 대표적인 말이, 여러분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참 잘도 지킵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잘도 지키는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초보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초보적인, 초등학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613이라는 이 숫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13, 무엇일까요? 율법의 숫자입니다. 613가지의 지침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께 드리면 그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벌써 암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욕이 나올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분명 613가지는 아주 무거운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해서 토라잖아요. 여기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지키지 마라, 지켜라, 금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모두 종합해 보니까 613가지인 거예요. 하라고 하는 말씀을 행령이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금령이라고 하는데, 행령과 금령의 숫자가 하라는 것은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365가지나 됩니다. 매일매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613가지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유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유월절에는 조금이라도 누룩 섞인 떡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딱딱한 빵만 먹으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죄가 됩니다. 유월절의 희생양의 고기는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십시오. 147번째 보면 동물의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포기해야 돼요. 제사장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613가지가 있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은혜가 되겠죠. 물론 좋겠죠. 지키면 지킬수록 뿌듯하겠죠. 하지만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고 본인들이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유대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유대교는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 이 전통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있고 유대주의자죠. 유대교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핵심이 있는데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한번 보세요. 이신칭의를 보면 믿음으로 그냥 의로워진다. 즉 율법으로 우리가 뭘 지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율법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강력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몰랐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막 경험하고 이전에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능력 있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 중에는 율법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도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중요해요. 근데 이 복음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인은 아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그 지방은 섞였던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지방으로 복음이 올라가게 돼요. 복음은 점점 위로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알려다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막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으로 성경에 완전히 전과 후가 바뀌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점차 사도들과 모든 유대 백성들 가운데 웅성웅성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 중에 변화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최적화된 이름입니다. 미국에 가서 저 동식이에요 그러면 똥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펄이에요 뭐 스미스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제 복음이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에 편승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말씀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게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저기 그림에 보이는 빨간 지역이에요. 저기가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저 지역이 갈라디아인데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북갈라디아는 당연히 북쪽이고 남갈라디아는 남쪽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위쪽은 갈라디아의 원래 종족인 골족이 살았다고 해서 북갈라디아, 밑에는 남갈라디아.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저 안디옥 지방으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도넛 반쪽짜리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요. 왜 갔다가 그대로 돌아왔을까요? 여기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돌을 던지면서 반대했냐면 유대교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저 꼭대기의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가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죠 하면서 신약의 역사까지 다 얘기하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회개하고 변화가 됐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점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 도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그럼 어떻게 메가폰 가지고 얘기했을까? 어떻게 도대체 복음을 전했을까?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들으니까 613가지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시기했다 그랬어요. 너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구나.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 예수님을 믿지만 또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613가지의 율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님만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조유용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가진 자유를 염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바로 그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려운 점들은 무엇이냐면 유대교 사람도 있고 유대주의자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인도 있는 거예요. 함께 마지막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사람,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주의자는 예수님과 율법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사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헷갈렸어요.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정확한 교리를 주기 위해 글을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2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울의 인사 중에 항상 이 인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에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저기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서 파송돼서 출발한 어디 족보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어디 근거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와서 전한 그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쎄 사도들의 권위는 알고 있지만 안디옥에서 출발한 저 사람이 그럼 권위가 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인해 세워진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본인의 인사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은혜를 찾아보니까 바울이 할 때마다 은혜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수리아 아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얘기했던 이유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강요받아 편지를 쓴 거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따라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그래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저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받는 평안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빈다 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나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평택온누리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오늘 마음을 모아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사오니. 바울이 복의 통로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교인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은혜가 느껴지고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바울같이 전할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편지를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써서 전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역으로 알게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교 사람입니다. 유대교, 즉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굳건하게 믿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변했을까요? 예수를 만났어요. 613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더 깇이 들으십시오. 무릎 꿇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드디어 바울과 같이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뭐가 죄인지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선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이것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계속 지키면 율법에 매이게 돼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다 보면 구원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율법의 말씀도 지키십시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행하던 죄를 용서하던 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흠이 없는 대제사장과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는데 죄 없는 제사장이시니까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불완전한 제사에서 이제 완전한 제사로 재물이 없어도 주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바울은 이거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몰래 들어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나 율법은 지킬 만한 거예요. 그럴듯한 겁니다. 유대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할례도 행했고 우린 지킬 것 다 지켰는데 너희들은 그 알량한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내가 내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사전에 나온 꼰대의 의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한대요. 근데 더 대책이 없는 것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이 적은 사람이 더 문제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꼰대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어쩌면 꼰대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갈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는 50화국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가 수련회 내리자마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군대식으로 했어요. 조용히 쉬어 차렷 막 이러면서 엎드려 뻗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이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수련회인가 이 교회인가 이런 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뒤로 치침 뭐 쪽으로 뛰어갔다 찍고 와 막. 교회 수련회 갔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이거 하면 뭔가 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매번 이런 얼차려가 있는데요, 갑자기 빵빠레도 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 예수님이 오셨대나. 그래서 막 바깥으로 나가서 차려 서서 뭐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군대 문화, 아마 그때가 이제 군인 문화가 많아서 그랬는데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됐을 때 우리 후배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들 기대해, 수련회 은혜가 넘칠 거야 하면서 오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대신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러면 뭐 나름대로 저녁에 은혜가 됐어요. 뭐 뭔가 한 것 같고. 그러나 진짜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거는 부가적인 것이죠.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데 육체를 다스리게 필요한 거예요. 무용하지 않습니다. 유용해요. 하지만 그걸로 얼차려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지만 무용하진 않지만 그걸로는 아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초등 학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초등 교사와 같다. 너희는 종노릇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을 줄 것 같은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에 부족한 은혜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감싸기에 부족한 것인가요? 주님의 은혜가 왜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않은가요? 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지 않는가요?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마른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갈급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잠기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사랑에 잠기면 내 안에 평강이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엄청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내가 이걸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알아라. 오늘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른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복음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